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 게임. 제가 질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비티크 최초로 공동 구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필립스 65인치 앰비라이트 스마트 TV와 포르쉐 디자인 사운드바 2종을 역대 최저 공급가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테크에 진심을 더하다. 테크 여정 세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집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인 만큼 알차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티크님한테 물어보니 OTT뿐만 아니라 평소 엑스박스로 콘솔 게임을 종종 플레이하고 반려동물 고양이들과 놀아 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OTT와 게임, 실내에서 문화활동을 즐기는 대세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화질도 중요하고 사운드, 이 청각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밸런스를 잘 잡아줘야 경험이 깨지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 제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직접 사용을 해보고 이 제품의 장점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필립스 TV는 영화관 화질 같은 선명함과 3차원 공감각을 선사하는 서라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몰입감 있는 영화관용 오디오 코넥과 자동 업그레이드 되는 무선 OTA 방식 운영 체제로 장점이 많은 브랜드예요. 마블 시리즈를 봤는데 화질도 너무 좋고 화면이 꽉 차더라고요. 생동감 있게 시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젤 부분이 좁은 만큼 화면이 더 넓게 보이는 거예요. 상단과 좌우 측면 이 부분이 상당히 베젤이 슬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TV 뒤에서 조명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필립스만의 특화 기술 앰비라이트 조명입니다. 필립스 하면 조명 쪽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 제품들은 별도로 콘솔 박스, 스트랩 이런 걸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TV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화면의 색감에 맞게 조명 색감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콘텐츠가 몰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 제품이 확실한 차별화 요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 리모컨에 보시면 앰비라이트 버튼 보이시죠? 기본부터 비비드까지 다섯 가지 모드가 나오는데 실제 화면의 색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색상이 변하지 않는 고정 라이트 기능도 존재하니까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학기 버튼이 제공되는데 바로 특정 OTT를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4K UHD TV, 돌비 비전, HDR 10 플러스 다 지원을 합니다. 65인치 상당히 대중적인 크기예요. 이런 화면 크기에 4K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픽셀이 커져서 화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돌비 비전, 가장 밝은 부분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에 이르기까지 현실 세계에서 뭔가를 보는 것처럼 생생한 화질을 구현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TV예요. 그러니까 옛날 TV 같은 경우는 IPTV 셋탑박스를 반드시 연결을 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됐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만 연결하면 단독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포르쉐 디자인 PDB70 사운드바 제품입니다. 자동차 세계를 넘어 포르쉐의 원칙과 신화를 이어가겠다는 비전에 따라 1972년 독점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포르쉐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메쉬 재질, 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다 알루미늄이에요.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만듦새도 굉장히 좋습니다. 후면에 있는 단자에 전원을 연결해보니까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켜집니다. 연결 상태 및 EQ, 밝기 조절, 어떤 소스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지 이런 상태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미니멀하고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사운드바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TV랑 너무 가까이 있으면 TV 하단 부분을 가립니다. 거리를 최대한 좀 벌려주시는 게 화면을 가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채널 사운드바로 4개의 드라이버와 4개의 트위터, 2개의 강대역 서브 우퍼가 이 제품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PDB70이 프리미엄 사운드바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또한 돌비 애트모스, 돌비 오디오, 멀티룸 오디오 시스템을 지원하고 블루투스 4.2 버전을 지원합니다. 돌비 애트모스, 이게 영화관용으로 첫선을 보인 기술인데 전방위적으로 입체 음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 기술이 적용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엑스박스와 같은 콘솔 게임기기 있잖아요. 느낄 수 있는 감흥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OTT와 게임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 제품을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120W 출력으로 인해 소리가 굉장히 크고 빵빵하고요. 내장된 서브 우퍼로 뛰어난 음향을 자랑합니다. 포르쉐 디자인 앱을 사용해서 DTS 플레이파이, 크롬캐스트, 에어플레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함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조명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빛을 밝히는 도구였지만 질 좋은 수면을 유도하거나 콘텐츠에 몰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뒤에서 앰비라이트 조명이 나오니까 시선이 확 끌리고 집중이 잘 됐고요. 양쪽이 같은 색상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미묘한 차이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필립스 TV 유거 PUN 7986 그리고 PDB70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화질과 사운드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야 그만큼 콘텐츠 몰입이 극대화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콘텐츠에 맞게 시시각각 조명 인테리어 효과가 주는 앰비라이트 기술은 한번 써보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엑스박스로 게임을 해봤는데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나 또 자동차가 절벽에서 쾅 하면서 떨어질 때 그러한 음향들이 생생하게 전달이 잘 되면서 게임의 몰입도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비티크님께서 왜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게임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잘 갖춰진 환경에서 게임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매를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동구매 특가 이벤트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고 PUN 7986 65인치 앰비라이트 스마트 TV는 기존의 온라인 판매가가 86만원, 방문 설치비 5만원으로 인해 총 91만원에 판매되었는데 이번 프로모션 판매가로는 669,000원, 방문 설치비 3만원을 더해 총 699,000원으로 판매합니다. 설치비를 포함해서 약 23%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PDB70 포르쉐 디자인 사운드바입니다. 기존의 온라인 판매가로 798,000원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프로모션 판매가로 499,000원으로 판매를 합니다. 약 38%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사운드바 구매평 작성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합니다. 스타벅스 10,000원권 상품권 한 장을 10명한테 드리고 필립스 HDMI 케이블 하나를 20명한테 드립니다. 최신 TV와 포르쉐 디자인 사운드바를 파격적인 특가로 공동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번 영상 잘 시청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여정 세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